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가을이 되고 이번 주가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추분 아, 추분이 되면 아,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두리고 또 고추도 말리고 하는 어떤 가을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학의 계절이 온 것이죠. 어, 그 시즌에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제 그 비유를 오늘 말씀해서 하십니다 1절이죠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아,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확,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죠 우리로부터 가지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열매란 단어가 17절까지 아홉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핵심 단어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 열매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그 열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매로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의 그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이 표현을 창세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수 있게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크 표가 있어서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는알수 있도록 우리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그 죽이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야.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젊은 28세 영무원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동료 입사 동료가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그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마는 정말 믿겨지지 않냐는 또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살인범은 뭐 원래 괴물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흉축하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흉축해져 버린 그 인간 아담의 후손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그리고 참 인간이시고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표현에서 오늘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레에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것, 바로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는 수구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선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모습이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특성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대해서 아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모두가 다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절 말씀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열매를 못 맺는 건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실 때그 언어의 어떤 단어나 상징은 거의 대부분 다 구약에서 옵니다. 아, 예를 들면 그이사야서예레미야서호세야서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심으셔서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떤 열매가 그러나 몇칠 되느냐?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가 맺혔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모습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은 이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농부가 아주 극상품의 가장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역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가?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갈라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해라요. 들포도. 이 들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이제 이사야 5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 선한 일과 옳은 일, 혹은 공의와 정의 이것은 다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아서 자신들의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바로 이것이 들포도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들포도의 의미를 본인의 말로 표현을 하면서 육신의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의 열매.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육체의 행실은 환이 드러난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생명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메말라져 버린 것입니다. 메말은 가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말씀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다. 또한 사도발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농부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절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 버리시고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뭐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목을 구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를 구하는 나무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 어떡 하겠어요? 태워 버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지금 이 고별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골라서 골라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 하시죠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하시죠 다음 주한번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태워져 버릴지도 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거를 하느냐를 한번 보라는 거야. 우리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이 제자들 중에 누구였는지 알. 수 알고 있죠. 가련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련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로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한 이 가련 유다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죠. 사도 12명 중에 제자 중에 한명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 열매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들포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메신저에게는 메시지의 내용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전화라는 말씀은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2절 말씀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부산한 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행위의 겉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우리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규장출판사에서 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설문조사에 대한 많은 조사가 있는데 2022년 4월에 지난 4월이죠 개신교 이미지에 대해서 한 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개진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다섯 가지 형용사가 나왔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제가 이 조사를 보는데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것이 교회 전부 인양 비춰질까봐 그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신실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며,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이것이 전체 교회의 모습 인양 비춰질까봐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속상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지금 맺고 있는 열매일지도 몰라. 저만 봐도요, 이 다섯 가지 형용사에 안 촉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다 저에게 촉하는 부분입니다. 다 저기, 어, 저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들. 그렇다 보면, 야,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아닐까. 19세기 말에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다 들였어요. 가족들 다 와서. 뭐 얼마 있다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재산을 바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백년이 지나면서 어느 덧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이렇다면 가장 사실은 큰 타격을 받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알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몇달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복숭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마 그 가장 그 복숭아가 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디, 어디서 온 거지 어느 산지지 그 다음에 본게 뭐냐면 생산자 이름이 있어요. 그 박스에. 생산자 이름을 적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생산자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 열매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며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대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딱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 어디서 온 거지? 누가 생존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꼭똑같이 완전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하는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밟힐 뿐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때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아까 그 책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을 퍼뜨리고 한 것처럼 비춰진 어떤 의도치 않은 어떤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머무르다란 단어가 오늘 본문 여러 번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열매 다음으로, 열매와 함께.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머무는 것이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함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나는. 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말씀을 쫙 했는데, 들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받았는데, 가련유다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뭘로 알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그거를 보면 돼요. 오늘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바뀌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드느냐,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또한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말씀이 거한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에게 벌어진 일은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처럼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절 말씀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농부가 어떻게 해요? 손질을 합니다. 손질을 하는데 그 뒤에 그 손질을 뭘로 하냐 말로 말미야 막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질하다 깨끗하게 하다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타로스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예수님이 그 전에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세족식할 때, 너희는 목욕하여서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잔이라, 그 깨끗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여 지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어,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보니까, 저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군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탐욕이 있었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거 버려야겠구나.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더주루말미암마 정결하게 되든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10편, 119편 9절에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그길 그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여러분 젊은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속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서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12절 말씀이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 밴드를 모여서 이 밴드가 아니고 <laughs>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라가는데 한 세네 명이 모여서 말씀 찬양하고 소그룹별로 모여서 말씀을 적용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어, 말씀이 뭐였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이 모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을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표현에 입으라는 표현이 나오죠.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으라는 표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인내의 옷을 입어라. 처음에 입으면 내옷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옷이 맞아들어. 이제는 이것이 정말 나의 옷이야. 그리스의 도 옷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말씀을 듣다가 이제 우리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안에 이 격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별명을, 자기 별명이 있대요. 욱 모모라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그 별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욱 모모라고. 아, 그고 나누는데 그 옆에 있는 분도 아, 자기도 그것이 있어요. 운전할 때 누가 확 가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욱 하고 나오는. 모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런 말씀 을 가지고 나누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써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그 애통함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함께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온유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전결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때 주변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글을 쓰임에 불가하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정하게 비판적으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급한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그냥 아저 사람은 안돼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성급한 결론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그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데, 저 사람은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어찌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에게 화가 나서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섬겨줘서 고마워. 함께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이 표현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반대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장례들을 치르다 보면 젊은 나이에 가신 분도 계시고, 90세, 100세까지 사시다 가신 분도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표현들, 감사의 표현들 이런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또한 계속 설명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구나. 이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하신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업적도 성취도 이루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기적도, 병 고침도, 기술 쫓아내는 것도, 제자 삽지도 아무것도 아직 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이 사랑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죠. 마귀가 뭐합니까? 야, 너 돌. 너거 만들어봐 한번 증명해봐 너의 능력 증명해봐 너 갖고 있는 거 뭐야?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줄 테니까 너 아무것도 가진 건 없잖아 세상에 온갖 유혹이 올려올 때, 몰려올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분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었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경쟁적으로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 뺏기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가치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도 사랑하게 될 거야. 너가 지금 사랑이 없는 것은 이 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반역자였을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자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너가 믿고 거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내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러면 이 사랑이 너로 말미암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황갑이 넘으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많은 체험을,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청년 회정도 하셨고, 젊을 때 은사 체험도 하시고, 말씀에, 은사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하시다가, 사회생활을 가면서 욕심이 들었어요. 정욕에 대한 욕심, 탐욕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맨 거죠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표현은남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가진 못했습니다 겨우 신앙생의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큰 문제 없었는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아내가 갑자기 갑자기 가정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 이런 말에 그냥 생각 없이 그럴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뭘 준비하지 읽는데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분이 읽게 됐는데 이것이 분인에게 확 찔린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멋바가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꼭 자기 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박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두렵던지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는데 동시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죄인이... 이 죄인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평안이 정말 말로 형언할수 없는 평양이, 평, 평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불렀던 찬양. 나이 들어서는 불러지 않았었는데 젊었을 때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찬양이 다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방에 들어간 지세시간이 흘렀어요 잠깐 들어가서 뭐 할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세시간을 본인이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다음날 추석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사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월 얘기가 본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어제 의 사람으로 전락했던그 사월이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쓰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던 이 분을 궁휼을 여겨 주셔서 다시 접붙여 주셨구나. 다시 그 생명력을 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시기가 보니까, 무가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주인이 이걸 버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걸음을 줘서 이,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1년 뒤면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 마저도 마지막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저는 바라기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어느 한 명도, 어느 한명단한 명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어느 한 명도 떨어진 나간 자가 없게 해주시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에게 붙어있어서 열매를 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님탈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이요, 또한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죠.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케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입술에서는 그렇게 짜증과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할 때가 있는지 의도치 않은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말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성급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을 넘치게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다른 유도와 같이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 살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사랑이신데 다른 사랑을 조차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상을 조차 헤매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착취하며 속이며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버려졌어도 벌써 버려졌을 텐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궁일여겨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들 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와자 하나님 불안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되 무엇보다 도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거하여서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바치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앙을 당하 또한 재난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또한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산소망을 줄수 있는 하나님 그런 물질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대한민국을 궁유력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한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눌려 자들을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Jenna.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